야, 나 전직 오렌지족이었어. 창원 최고의 깔롱쟁이였다고. 이거는 뭐야? 깔롱쟁은 뭐야?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 깔롱쟁? 저예요. 유리? 점심시간인데 얼른 식사하셔야죠. 네, 교수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식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 그지? 샤키코 느끼지? 그런 부분. 인사도 식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라고 말 물어보면 유리도 왜 한국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유리 밥 먹었니? 그러잖아. 진짜 만나면 보면 매번 그 밥 먹었어? 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이게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로서도 좀 어색하지 않니? 일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샤키코 밥 먹었어? 이렇게는 안 물어보잖아.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 먹는 거에 대한 거로 인사를 많이 해.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헤어질 때도 저렇게 밥 얘기를 하는 거야. 점심시간인데 얼른 식사하셔야죠. 네, 교수님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애착이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높은 것 같아. 밥 먹었니? 라든지 밥 먹어야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지.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어색한 인사인 거야. 미국 사람들 특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면은 내가 밥도 못 먹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일본 사람들한테 어때? 그렇게 물어보면 역시 어색해? 점심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제 약간 점심 넘어서 이제 뭐 3시, 4시쯤에 밥 먹었어?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점심시간 사실 어색하지 않아. 뭐 12시쯤 돼갖고 밥 먹었니? 그러면 뭐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3시, 4시쯤 내도 물어보잖아. 그치? 밥에 대한 얘기가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저녁들 먹었어? 먹었어. 나도 먹었어. 그냥 만나갖고 안녕 그럼 될 텐데 저녁 먹었어? 먹었어. 나도 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인사처럼 많이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모르겠다. 나도 이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나도 사실 한국 사람이라서 늘 이렇게 물어보거든. 학생들 만나면 밥 먹었어? 막 이런단 말이야. 저도 이 선생님한테 인사할게요. 그렇게 인사해봐.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먹었어. 그러면 육가도 먹었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거야. 와, 오늘 역대급이네요. 레키다이큐란 뜻이야. 역대급.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구나 유리가. 네, 없어요. 일본어로 얘기하면 레키다이큐라고 하면 아라는 들을 텐데 사실 레키다이큐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 일본어에서는. 근데 들으면 아라는 듣겠지. 유카가 좋아하는 세븐틴 노래가 나왔는데 세븐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나처럼 일본어를 만약에 잘 못하는 사람이 야 이번에 세븐틴 노래 완전히 레키다이큐야. 그러면 아라는 듣겠지, 그지? 근데 일본 말로는 레키다이큐야 라고는 얘기를 안 하잖아. 네, 그 레키다이큐는 포스터? 포스터나 그런 거만 봤어요. 그런 데는 써있지, 그지? 네. 근데 실제로 회화에서는 쓰지 않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이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회화에서도 잘 써. 와, 이거 되게 역대급인데? 이게 대단하게 좋다라는 의미로써 저렇게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써. 아, 니들 나한테 이러면 아니지. 야, 오작교한테 이러면 안 돼, 니들. 오작교. 오작교 알아? 야, 사키코 대단한데, 오작교. 예, 유리 알아? 오작교? 아니요, 몰라요. 오작교 처음 들어보지? 네. 어때? 오작교, 유가도 모르지, 오작교라는 표현. 아니요, 잘 몰라요. 그치, 오작교. 오작교가 뭐야? 야, 우리 또 사키코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장결 선생님이랑 안 선생님 즉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작규. 그지 오작규 그지. 그게 7월 7석이라는 거 아니? 7월 7석. 일본어로는 다나바타라고 그러지? 다나바타. 한국에서는 7월 7석이라고 그래. 근데 한국의 7월 7석은 음력으로 따지고 일본의 다나바타는 양력으로 따져. 7월 7일, 그지? 그래서 얼마 전에 다나바타였잖아. 그 다나바타에서 히코보시랑 그 다음에 오리히메가 만나잖아. 근데 그 히코보시랑 오리히메에 관련된 그런 옛날부터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대만이나 베트남 쪽으로 다 있어. 아시아 쪽에는 다. 근데 다 이제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사키코? 견우직녀라고 그래. 들어본 적 있어? 견우랑 직녀라는 두 사람이 있어. 그 두 사람이 7월 7석이 되면은 오작교를 타고 만나게 되는 거지.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잖아. 그 다나바타가 되면은 히코보시랑 오리히메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 다리의 이름을 오작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는 까마귀, 작은 까치. 까마귀랑 까치가 만드는 다리. 그래서 오작교가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견우직녀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히코보시 그리고 오리히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유카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내가 누구와 좋은 남자애가 있어서 둘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작교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큐피트. 그렇지 그렇지. 큐피트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큐피트. 그래서 내가 너희 둘이 오작교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야. 오작교. 사진 대박 잘 나왔어요. 와 증명사진이야 증명사진. 와 이거 밑에다 뭐라고 적을까요? 김준환? 율제병원 흉부외과 교수 김준환? 반등 설명하십니까? 뭐 설명. 설명. 관등 성명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 관등 성명이라는 표현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이해를 할 건데 관등이라는 뜻은 자기의 직책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직책. 그 성명은 이름인 거지. 이름. 그래서 군대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 왜 군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알잖아. 뭐 병장 누구누구 뭐 일병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이런 거를 관등 성명이라고 그래. 자기의 직책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름을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군대적 문화가 한국에는 많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관등 성명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효과음도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율제병원 흉부외과 교수 김준환 관등 성명하십니까? 그 군대에서 북 치는 소리? 그 소리가 나온 거야. 이거 명함 아닌데요? 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정말 잘한 거야. 어떤 의미로는. 왜냐면 관등 성명 해봤자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 명함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야 나 전직 오렌지족이었어. 창원 최고의 깔롱쟁이였다고. 이거는 뭐야? 깔롱쟁은 뭐야? 누가 알려준 거야 이거 깔롱쟁? 저예요. 유리? 창원 최고의 깔롱쟁이였다고. 아 여기야? 네. 나도 처음 들어봐 이거 깔롱쟁. 아 깔롱쟁. 아 이게 경상도 사투리래. 아 그렇구나. 나도 처음 들어봐 이 표현은. 깔롱쟁이라는 표현이래. 해 경상도 사투리래. 사투리 나도 처음 들어봤어. 되게 멋부리고 다들 써주시네. 아유 감사하게도. 되게 멋부리는 사람? 이란 뜻이래. 멋부리는 사람. 한국 사람이 나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라서 이거는 잘 모르겠다. 헤, 되게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댓글에 나는 경상도 토박인데 나도 처음 들어본대. 되게 어렵다 야. 그런 표현이래. 야, 되게 잘 들었다 유리가. 난 이거 들으면서도 이런 대사가 있는지도 몰랐어. 깔롱쟁이, 멋쟁이 이란 뜻이래. 자 어느새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유카 어땠어? 오늘 처음 시간이었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새 단어나 문화를 배우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좋게 생각해줘서 너무 기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같이 유가도 참석해주라. 그리고 저기 뭐야 라이브 오늘 봐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중간에 해프닝이 있어서 잠깐 끊어져서 죄송했는데 뭐야 다음에는 안 끊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목마르시겠다 라고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말라요.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야 사키코TV가 끝나다니래. 야 사키코TV였어. 야 언제부터요 사키코TV였어. 야 그래 아무튼 오늘 사키코도 유리도 너무 고맙고 언제나처럼 그래 유가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라이브 봐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 오케이 자 라이브를 스톱했습니다. 아유 수고 많았다 얘들아. 야 유가 잘 알아듣는데 되게? 아 진짜요? 아니 알아듣는 게 대단하지. 1년도 안 됐는데 야, 이 정도로 알아듣는 게 대단한 거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네. 나중에. 대학생이 すごいです. 아무튼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들. 오늘 1시간 반 오늘 되게 빨리 끝났어 오늘도. 야 근데 너희들의 질문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대단하십니다.